What's up? What's good? What's up?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말레이시아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텐데, 사실 이거는 힙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소울 펑크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힙합이라는 말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좀 신나는 음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K-Click의 투즈와 미인대회 출신의 가수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듀이 세리에스타? 듀이 세리에스타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Hello Borneo. Borneo. Borneo 섬을 얘기하는 거죠? Borneo 섬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이루어진 큰 섬을 Borneo 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약간 좀 자신의 어떤 살고 있는 그 섬을 약간 represent하는 좀 신나는 노래가 될 것 같고,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 보르네오 섬에 살고 있는 이 바이브를 좀 이렇게 편하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칠한 바이브, 우리는 이런 멋진 곳에 살고 있다, 너희들도 놀러와 보르네오 섬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서울 지금 해외 뉴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은 지금 조금 다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방에서라도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에게 감사를 해야겠죠. 어찌됐든 투즈와 듀이 세리에스타가 함께한 헬로 보르네오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좀 약간 신이 날 것 같아요 벌써부터.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re we go, Borneo, here we go. Hey, hey, hey. Here we go, Borneo. Let's go, let's go. Woo! 잠깐만, 이거 멜로디. 이거 샘플링인 것 같아. 이거 멜로디. 장담하는데 이거 어떤 음악 샘플링이야?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 옛날 미국의 옛날 음악이에요. 약간 소울 펑크 이쪽이야.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예요. 에이, 약간 이거 알죠? 브루노 마스가 전 앨범에서 구현했던 그 바이브 있잖아요. 펑키한 리듬, 펑키 리듬이라고 하지. 오. 와, 이 거칠게 랩을 하던 투즈가 와 이렇게 펑키한 느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 키나발루가 그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관광지인 코타키나발루,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오. 오. 오호호호. 야, 나 이렇게 이런 리듬에 랩하는 거 처음 보네. 이거 마치 그 트랩만 잘할 것 같다는 카리비가 브루노 마스랑 협업해서 랩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충격인 것 같아. 보르니오. 이거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알죠? 소울 트레인 같은 데 나올 음악이야. 옛날에 진짜 뭐 힙합 가수든 더 옛날로 가면 뭐 R&B 소울 막 펑크 음악 하는 사람들 이런 머리 해가지고 소울 트레인에 나와서 즐겼어야 될 것 같은 그건데, 소울 트레인의 바이브를 보르네오에 갖고 왔어 이거는. 에이 에이 에이. 와, 이분 목소리 소울 진짜 엄청 넘치는데? 헬로 보르네오. 아, 이건 좀 되게 충격적이야. 투즈의 이런 모습을 보단. 라디오 보르네오. 야, 이거 완전 파티네.
아 이거 완전 엄청 흥분되는데? 와 이거 미쳤어 이거. 에이. 에이. 아 힐링된다. 아 신난다. 아 사실 저 지금 사무실에서 집에 오자마자 되게 피곤했는데 이 음악 들으니까 와 졸린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아 되게 상쾌해졌어. 투수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K클릭의 그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그 투수가 맞나요? 이건 진짜 놀라운데? 그리고 듀이 세리에스다 이분 목소리가 완전 소울싱어야. 내가 옛날에 알던 그런 소울싱어예요. 분위기나 바이브도 그렇고 완전히 이분은 소울트레인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뿐이야. 아 진짜 이거 훅파트가 샘플링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되게 많이 듣던 음악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와 어찌됐든 아 너무 좋아. 사실 저도 브루노마스가 예전에 냈던 뭐 24K 매직이나 Versace on the Floor나 이런 곡들 들어보면 브루노마스가 약간 80년대 바이브 갖고 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곡도 약간은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80s 바이브들을 갖고 온 거지. 소울 디스코 펑크로 대변되는 그것들 있잖아. 아 개신납니다. 진짜 너무 신나요. 이거 완전히 불타는 목요일 밤인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